안녕하세요. 고랑몰라 서바사주 아나운서 정유진입니다. 제주어에 대해서 배워보고 우리 제주어의 매력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이죠. 네.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의 제주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음식 아니고 음식 먹는 거.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예. 그러면 우리 부할머니는 어떤 음식 제일 잘하세요? 아이고, 우리 할머니는 뭐 아무거나 하는 거 잘 먹어도 난 음식이 무신 거 이숙하게 그가 된장 풀어낭 송키 손으로 문지르낭 꼭 설모면 되죠. 어, 송키? 송키가 뭐예요? 아이자 송키는 그냥 채소. 채소를 다 그냥 통틀어서 그냥 송키래납니다. 이제 송키는 그냥 솔망 먹어도 좋고 그냥 된장에 찍어 먹어도 좋고 이제 반찬이고 이제 나가 생각할 때 참 제일 좋은 반찬은 역시 그 도색이 고기를 콕 솔마가지고 멜젓액을 탁 찍어 그냥 마늘하고 그저 붓고추나 올려놓은 걸 탁 보리밥에 한 숟갈 먹으면 이제 그게 참 난 좋아. 이젠 이 보리밥이 인기가 더 좋았지만은 어디 그 옛날엔 곰밥만 초자숙에게 맞아. 맹질이나 식기 때나 최후 한 숟가락 걷어먹죠. 곰밥 어디 있어나 있어. 곰밥이요? 곰밥은 뭐예요? 아이 곰밥은 이제 그 우리 정 아나운서처럼 이 곱다 이런 뜻이에요. 고운 밥. 아. 쌀밥. 쌀밥이요? 쌀밥을 곰밥에 넣으십니까? 개개개. 옛날엔 쏠이 하도 기에 논한 감자나 지실 솔망 먹어줄게게 빼뜨기도 당원낭 먹고 아이고, 알아줘. 경이 나서. 저 감자는 고구마고야 지실은 감자고 이제 빼뜨기는 옛날 그저 주정 원료로 쓰진 막 그저 고구마 썰은 말린 거 밥벗이나 이제 그거에 당원낭 막 솔만 먹었지. 아이고 그 나가시신데 그 말 골았던 알아집니까? 그 고구마령 썰렁이는 노란 멀렸던 잘 골아줬죠. 그러나 어려운 시절에 경험했다 이 말이지. 예. 자, 그러니까 곰밥은 쌀밥, 감자는 고구마고요. 그러면 지실이 감자예요. 다른 것들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걔나 저 미숫가루는 개요. 파는 마농, 무는 논삐, 표고버섯은 초기, 쪽파는 대마농. 그거 저 육지서 그 미숫가루가 달래가 이건 꽁마농. 그거 마늘은 곱대사니. 그 마늘이나 파를 통틀어 또 마늘 이런데 허주마는 국밥이나 무침 먹는 부추 있잖아. 저 부산에서 전부지를 내는가? 이건 제주도에서 새우리. 영곱죠. 겨우 저 어떤 사람은 저 마늘이랑 파형 그저 막 두루 섞은 기자 마동이엔도 막 해보라. 개개. 그냥 막 헷갈리기도 하고 어떻게 이게. 이게 채소의 이름이 상당히 다양하니까 아, 이걸 좀 메모를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네. 미숫가루가 개형. 파는 마농, 무는 논삐, 표고버섯은 초기, 그렇지. 쪽파는 패마농, 달래는 꽁마농, 그렇죠. 그리고 마늘이나 파를 이렇게 다 같이 마농이라고도 하고, 그렇죠. 그리고 부추는 새우리. 아이고, 잘못 좀 똑똑하다. 영 고운 사람이야 이 머리꼬리 좋아하는 내가 시집을 가야 될 건데 참 나이가 볼 때 이 일단 시집 안 가서 안 가죽이게 아이고 게 잘 보라 그리 시집 가지 우리 저 영찬이 소개시켜 참말 노 택도시 소리 그만 이 저 계란이 제주도 말도야 기자 들으면 저 잊어보니까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외울 때 영 썽댕기 뭐 외우듯이 공부하네 이것도 막 재미나 경호고 우리 제주엔 떡도 하영이 쉽쥬 쏘리귀에 논한 모물코로로 떡을 만들어 먹고 싶주게 맞아. 빙떡이여 전기떡이여 상해떡이여 지름떡이여 아이고 참 옛날 이제 제주도는 쏘리 어수기 논이 어서 오니까 걔라 기자 모물코로로 한 떡을 만들어 먹은 근데 이 모물코로가 이젠 건강식으로다가 이걸 먹으면 성인병을 예방하고 아이고. 피가 맑아지고 막 해대네 이젠 제주도를 저 대표하는 음식이 다 모물코로 아니라 이젠 게 아, 모물코로가 피도 맑게 해준대 맛은. 아이고 참말로. 아이 우리 하루만 하영 먹어서 그런 게. 당신이 먹어야 되게 그 뭐 모물코로를 그 나만 먹을 것이 아니고 게. 참말로. 아이고 참. 그래도 오늘은 두 분이 제법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. 네. 우리가 1년에 혼 이틀은 사이가 좋다. 여자 오늘 같이 그 저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 개미 우리 저 끝낭 우리 저 할망하고 우리 저 수리의 혼접시를 탁 썰어낭 막걸리 혼자 탁 먹은 집에 가시면 좋고. 믿겨라. 또 이제 잘 나가다. 끝나면 집을 가삼쭈 무신 어디가 막걸릴 말이 꽈게
집에 가봐. 뭐 이상해. 그냥 역시 두 분이 사이좋게 마무리가 되긴 힘든가 봅니다. 보람몰라 써봐사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. 고맙습니다. 내일 아침에 갈 거지. 밤이 갈 거라 그냥 이제. 밤이나 마나 이제 가기래게.